자,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스크는 필히 실내에서는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저도 써야 되는데, 저는 오늘 전 가수나 전화 사회자만큼은 이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9회 나라사랑 보호가족 음악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보건가족 음악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MC를 맡게 된 정연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보건가족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 본 음악회도 원래는 이게 코로나가 없었으면 매년 이렇게 또 우리 회장님께서 주선을 하셨을 텐데, 너무들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이제서야 저희가 이렇게 음악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그래도 올 초부터는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이렇게 내감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음악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가지고 이 마스크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봅니다. 내일이 6.25 전쟁일 72주년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들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의 앞장서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총칼 들고 목숨을 걸고 싸워주셔가지고 저희가 오늘 이 좋은 자리에서 음악회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수고해 주신, 나를 싸워서 이 협각한 공을 세우신 우리 또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식전 행사 끝나게 되면 우리 또 이제 멋진 가수님들 한 분 한 분 모셔가지고 이렇게 노래할 때는 여러분들께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시상식에는 우리 대상자는 보훈병원 우리 또 원장님께서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셨죠. 두 분을 또 우리 또 감사 앞에 받을 직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직원 양선아 또 우리 김수연 씨 두 분 자 시상 있겠습니다. 감사패 예, 진정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또
우리 여기에는 우리 또 시상식에는 고은병원장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잠깐 이건 또 보겠습니다. 제가 잠깐 늦게 온 적이로다가 여기 먼저 우리 재단 이사장님 네 일 올라와 주세요. 네 상패공로페이를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금일봉에는 영진개발 후원회장님 네 자리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꽃다발 진정식에는 우리 조남의 회장님과 우리 보건복지 홍보대사 우리 정지윤 가수는 우리 또 보건복지 홍보대사면서 또 화장 피부 모델로다가 아주 또 열심히 또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죠. 또 우리 정지윤 가수는 또 월남 가수를 직접 음연 공연까지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그쪽에서도 베트남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런 또 우리 정지윤 가수죠. 네, 우리 양선아, 우리 김수현님. 네, 지금 어디 계시죠? 네, 자리로 나와주세요. 네, 상태 먼저. 한 분 좀 오셔가지고 좀 도와주세요. 직원 양선아 지하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봉사정신으로 호국전선의 충성을 본 국가유공자 칼의 최선을 다하여 자립이익을 심어줬을 뿐 아니라 평소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여 직장 동료와 인화 단결과 성실한 자세로 타의 모범이 되어 이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2022년 6월 24일 국가유공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 박범무 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 우리 영진개발 부회장님 네네 상품 먼저 그럼 전해드릴까요? 상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대형은 정말 같습니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일봉 네 두 분 요거는 정팀이 전해주셔야 되는데 네 일단 네 금일봉 꽃다발 네 박수 주세요. 이렇게 수고지 자 이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참 힘든 코로나 역경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꽃다발 네, 또 전달해 주시고요. 네, 자 사진 촬영 이렇게 같이 네 똑바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네 자, 상패도 이렇게 약간 펴가지고. 우선 다른 분들이 좀 받아주셔도 되고요.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네, 네 상태. 네,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이런 분들이 물론 대표로다가 상을 받으시려고 이제 모든 우리 보훈병원의 간호사분들 우리 선생님분들이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참 어디 이쪽에다가 어디 뭐 옛날에 코로나 한 명만 나왔어도 동네 사람이 하나도 안 다녔죠. 근데 이분들은 그런 걸 다 무릅쓰고
내 집에도 못 들어가면서 솔선수범행하면서 너무 이렇게 저분들이 수고하셨기 때문에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종식이 돼서 앞으로는 이게 참 빨리 하루속히 여러분들이 마스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손흥평 우리 또 작가님이 또 우리 하느님들 이렇게 또 보시라고 또 이렇게 한번 책자를 또 이렇게 하니 또 후원을 해주셨죠. 어디 계시죠? 네네. 여기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이따 가실 적에 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얼굴을 이렇게 받아가셔서 침상에서 또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축사. 우리 중앙보험병원 박명수 원무실장님께서 인사말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원장님은 바쁘셔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죠. 자, 우리 박명수 원무실장님 어디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험병원 원무실장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험가족을 위한 나라사람 보험가족공학회를 개최해 주신 국가유공자 행복나눔재단 백민 이사장님, 보험복지방송 전함의 대표님, 그리고 오늘 음악회에 출연해 주신 모든 출연진과 관계자 여러분께 중앙보험병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보험병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가 지금 주된 업무지만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위기 극복을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코로나 전담병원 운영과 국가유공자의 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앞두고 제72주년 6.25 전쟁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나라사람 보험가족 음악회를 통해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회복할 수 있는 뜻깊은 공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음악회에 참석하신 입원 중인 국가유공자를 포함한 가족 여러분, 초청 가수가 준비한 노래와 공연을 편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실장님,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그래, 제가 이렇게, 저는 여기는 또 이렇게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건물이 뭐 새로 짓는 건물도 많고, 야, 이 정도 보험병원이면, 모든 우리 참 지금까지 힘들었던 우리 보험가족 여러분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 축사해 주실 우리 또 박범무 우리 또 이사장님 계시죠? 우리 또 국가유공자 행복나눔재단 박범무 이사장님. 우리 이사장님은 월남에서 소대장으로 이렇게 또 근무를 하시다가 아주 또 큰 공을 이렇게 많이 세우셔가지고 지금은 저희 장군님으로 이렇게 예배를 해셔가지고 지금은 아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보험가족을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 네네. 자, 인사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유공자 행복남지단 이사장 박범수장 인사드립니다. 6월 보훈의날을 맞이하여 저희 재단에서 주최하는 첫 음악회에 참석해 주신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및 보훈 가족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하며 명일 6.25 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순국 병사의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다시 한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보훈정책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자주외교와 안보를 확보히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희생하신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본 음악회 개최를 위해 물심 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영진 자원개발과 보훈복지 방송을 포함한 보훈 후원사들과 함께 800만 보훈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보훈가족들의 복지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음악회 개최를 위해 후원을 아끼지 않은 국가보훈처와 중앙보훈병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오늘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유공자 여러분들과 환우 가족분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10차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소개해드릴 분 우리 또 보훈복지 TV 방송 조남의 회장님 지금 대수술 하셔가지고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추천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러분께 쓰셔가지고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항상 매년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우리 또 김정웅 장군님 기도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월남에서 소대장으로 아주 혁각한 큰 공을 세우셔가지고 또 이제 장군님으로 예편을 하셨죠. 여러분 자 잠시 기도가 있겠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일이 6.25 전쟁 발발 72주년인데 제가 당시에 초등학교 1학년 했습니다. 그 후로 사관학교를 조금 전에 이사장님과 같이 동기생으로 그 임관해서 월남전에 소대장으로 참전한 후에 부상도 좀 당하고 그랬는데 저는 다행히 젊어서 잘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받은 후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걱정을 했는데 저는 저 기독교 장로로 은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는 기독교식으로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드릴 때에 그 머리를 감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이면 6.25 발발 7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온 조국의 산화가 핏빛으로 물들었고 나라는 폐허와 참혹함으로 큰 고통과 간난으로 기간을 지냈으며 이로 인하여 천만 이상 가족과 300만의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전쟁의 상흔으로 긴 세월 고통과 좌절, 우울과 절망 가운데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가 많이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하여 온몸을 던져 연합군과 함께 일구어낸 값진 승리와 한미동맹 70년을 같이 해온 미국의 도움으로 세계가 놀랄 한강의 기적인 경제 발전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달성한 국가로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우리는 피난지 부산에서 일사후퇴시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이 나라를 존속시켜주시고 이 나라를 잘 지켜주시라고 기도한 결과 신실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도우셔서 오늘날의 선진 강국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뜻깊은 오늘 정성들여 준비한 모대가 여기 계신 여러분과 유공자와 환우 여러분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국민과 젊은 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교육을 통하여 단결하여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는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님을 유비보안으로 삼게 하옵소서. 나라가 전쟁의 영웅들을 잊지 않게 잘 관리하고 젊은이들이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 때 목숨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역사 교육과 국민적 분위기 조성에 정부와 국민이 관심 갖고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해 국토를 방어하고 국민 보호에 앞장섰던 환우 여러분, 강한 믿음으로 회복의 끈을 놓지 않고 희망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게 환우들에게 능력의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엊그제 22일 미국 알링턴 국민묘지에서 열린 6.25 참전 영웅 고 윌리엄 웨벗 예비역 대령의 안장식 소식을 매스컴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한국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해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절단하고 피나는 재활을 통해 현역에 복귀하여 대령에 예편한 후 97제로 별세하기까지 한미동맹 강화에 앞장선 참 군인이자 참 영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훈정책이 많이 좋아졌지만 시설과 예산과 능력이 더욱 확충되어 제2, 제3의 외부 대령이 나오도록 국가에서 더 큰 관심을 가지고 발전시켜서 전쟁의 영웅들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부상과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환우들에게 약한 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사랑으로 재활에서 포기하지 않는 심령과 노력, 가족과 의료진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빠른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 마련된 공연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신 많은 이들과 기관들,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김정은 우리 또 예비역 장군님이시죠. 여러분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으로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큰 일을 맡아서 이렇게 하고 계시죠. 네, 마스크 안 쓰신 분들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국가 유공자 안승춘님의 신앙송 이어지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국의 날 2월입니다. 내일은 6.25죠. 참여 72주년을 맞이하는 날이고 우리 모두는 눈을 크게 뜨고 역사를 바라보고 귀를 크게 열고 나라 사랑하는 항상 우리 모두 함께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가신 참전전들이 흔히 살아 숨쉬나니 우리들은 거짓이 아닌 진실과 진정한 애국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의 가슴에 새겨봅시다.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힘이요 자랑이요 희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외쳤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한번 세 번 크게 외쳐보고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후 여러분들 괜찮으시겠으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제가 선창을 하면 이혼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한번 외쳐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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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졸업이 평화가 되게 하소서. 이대인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 바친 수많은 님들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의 뜰에도 장미와 기들레꽃이 피어나는 계절 경건이 통솔모와 향을 피워 올리고 모두한 이야기를 기도로 바치는 오늘 몸으로 죽었으나 혼으로 살아있는 님들과 우리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바쁜 것을 핑계로 더러는 무심하고 숨바꼭에 달려온 시간 속에도 님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오늘의 우리가 있음을 결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하게 태어났고 언젠가는 묻혀야 할 어머니의 땅, 작지만 정겹고 아름다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겠습니까? 침묵의 목소리로 말씀해 주십시오. 깊고 간절한 그리움 끝에 하늘과 땅을 잇는 바람으로 오시렵니까? 오래 기다림 속에 남과 북을 이어주는 평화의 빛으로 오시겠습니까? 설악산과 금강산이 마주보며 웃고 한강과 대동강이 사이좋게 흐르는 한반도의 봄을 꿈꾸는 우리와 함께 이미 죽어도 아직 살아있는 님들의 환한 미소가 대구 귀 속에 폭력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창호원 빛에 물적시는 감동을 님들과 함께 깊이 나누는 오늘입니다. 피보다 진한 그리움으로 다시 불러보는 이름 세월이라도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결의의 가슴 속에 푸른 별로 뜨는 님들이여 우리의 영원한 기다리심이여 힘들 때 힘이 되는 이로자시여 우리가 잘했을 땐 함께 웃어주고 잘못했을 땐 눈물 흘리며 잠든 혼을 흔들어 깨우는 지혜로운 스승이시여 미움으로 사랑을 녹이는 불이 되라십니까 우리에게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노래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길 위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사랑하고 다시 희망하며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당신들 덕분이요 서로 먼저 고백하고 서로 먼저 배려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아름다운 이 땅에서 내가 먼저 귀 되는 지혜로 내가 먼저 문이 되는 경선으로 깨어사는 애국자가 되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인내와 용기가 필요한 일상의 싸움터에서도 끝까지 견뎌내는 승리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분단과 분열의 어둠을 걷어내고 조금 더 희망으로 물들어가는 이 초록빛 나라에서 우리 모두 존재의 자세로, 존재의 자체로 초록빛 평화가 되게 하소서. 선이 승리하는 기쁨을 맛보며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어제처럼 오늘도, 오늘처럼 내일도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태양이 질 때나 아침 해가 다시 뜰 때 우리들은 님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합니다. 새롭게 사랑합니다. 새롭게 존경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늘 오고 하는 소식은 좋은 소식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은 대한민국의 뿌리입니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정신에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수많은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다 여기 계신 분들이 옛날에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수고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또 좋은 음악회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 칭찬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죠.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축하 무대 나타 순서 이어지겠습니다. 제9회 나라사람 보호가족 음악회 축하문에 장군한타 이경희, 최영란, 박정란 세 분이서 여러분께 장군한타 돌아가는 삼각지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심찬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 곡 가겠습니다. 강원도 아리랑.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좋은 축하 무대를 열어보았습니다. 이 가수는 우리 정지윤 가수 고흔 예술단을 또 창설을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이렇게 또 가수들을 모시고 또 이렇게 공연도 하는 그런 또 이 고흔 가족의 아주 대단한 식구죠. 그래서 우리 또 정지윤 가수는 베트남도 몇 년 전에 가가지고 유령제에 참석을 했죠. 네, 의정기에 참석을 해가지고, 또 거기서 또 아주 많은 박수도 받고, 이렇게 우리 또 회장님이 한테 여러분들이 가셔가지고, 아마 저도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 아, 저도 좀 갔었으면 하는 그런 보람이 있었는데, 저도 우리 회장님 시간 되면 다음에 저도 좀 불러주세요. 네네, 고맙습니다. 그 자기 노래가 또 여러 노래를 또 발표해가지고, 가수들한테도 이렇게 곡을 줘서, 요즘에 또 활동하는 가수가 아주 많죠. 자, 우리 정지윤 가수, 자, 무대를 모셔서 성주풀이부터 자,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맞습니다. 그래, 우리 정지윤 가수 상당히 요새 가수로서도 활동이 너무 바쁜데 이 보호가족 음악회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애쓰고 수고 많으셨죠. 그래, 저는 이 보호가족에 대해서는 음악을 잘 모르는데 그 자랑을 좀 우리 정지윤 가수가 이렇게 좀 해주신다면. 네. 우리 보험, 아 이거 빼주세요. 우리 보험가족 음악회는요 지금 1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9회잖아요. 우리 보험복지TV 방송에서 우리 조남회 회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해오시고 계시는데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우리 보험가족님들을 위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우리 국가 유공자 여러분들께서 안 계시면은 지금의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 고마움을 깊이 알기 때문에 저희는 힘들어도 보험가족 음악회를 꼭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보면 가수들이 자기가 바쁜데 우리 정지윤 가수는 자기 노래 바쁜 가정에서도 이 노래까지 이렇게 만들면서 이러니까 그렇게 힘들게 참 모든 일이 아닙니다. 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기에 이렇게 힘든 일도 잘 이렇게 해지나가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정지윤 가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궁금적인 음악으로 한 곡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세요.
이천진 가수 앞으로도 우리 또 보호마주를 위해서 또 열심히 수계단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 또 초대 가수 우리 또 이 가수는 우리 정지은 가수 우리 또 곡을 받아가지고 요새 또 열심히 아주 활동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 가수입니다. 근데 보니까 물론 제가 보니까 이 박수 진이 10원 드시겠지만 제가 박수 크게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힘든데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계시는데 아무튼 우리 이번에는 우리 또 잘생긴 남자 가수 우리 홍선준 가수입니다. 노래는 그대를 사랑하기에 우리 정지은 가수 노래입니다.